리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구단, 11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명문 구단. 그런데 신인왕은 딱 한 명. KBO에 이런 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타이거스 레전드인 선동열 이종범도 쟁취하지 못했던 신인왕 타이틀. 그런데 올 시즌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거스의 에이스를 넘어서 국가대표 에이스까지 꿈꾸고 있는 이의리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비록 팀 성적이 저조해서 많은 승수는 쌓지 못하고 있지만 묵직한 9위를 앞세워서 8월까지 일할 때의 피 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죠. 국제무대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좋은 피칭을 선보이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죠. 신인왕 후보 영순이라는 수식어가 걸맞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이의리 선수. 과연 이 흐름 그대로 대선배들이 달성하지 못했었던 역대 타이거스의 두 번째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의리 선수죠.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의리 선수의 강력한 경쟁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롯데자이언츠 추재현 선수입니다. 추재현 선수는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인군단에 합류한 3년차 중고 신인입니다. 후반기에도 대단한 타격감을 선보이면서 3할을 넘나드는 타율을 이어가고 있죠. 비록 규정 타석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신인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선수 중에는 현재 가장 높은 성적을 올리면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기도 하죠. 과연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이의리 선수를 제치고 롯데 창단 후에 첫 야수 신인왕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이 후반기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유력한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먼저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와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불펜으로 전환한 후에 좋은 모습,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김진욱 선수도 있습니다. 롯데 2차 1라운드 1순위로 지명이 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은 대포알 같은 공이 날아가듯이 정말 묵직하게 꽂힙니다. 스윙! 루키의 승리입니다. 스윙! 선진! 만루 위기 탈출! 김진욱! 스타 플레이어의 서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시즌 초반에 고질적인 제구 불안을 겪다가 퓨처스 돌아온 이후에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9억의 8 신인 키움의 장재영 선수도 있죠. 장재영 선수가 드디어 마운드에 섰습니다. 배트까지 날아가면서 헛스윙 삼진아웃. 스윙 삼진입니다. 카운트 원투 들어옵니다. 투수 장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좋은 활약 펼치면서 6승을 달성해서 내침 두 자리 승수까지 기대하고 있는 SSG의 오원석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 신인왕 후보입니다. 오원석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스윙! 3자 범퇴! 루킹 삼진! 돌아세웁니다! 바깥쪽 스윙! 오늘 SSG가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투수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수들 중에도 전반기에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LG의 중고신인 문보경 선수가 또 하나의 신인왕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죠. 유지환 감독은 비밀병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구를 떼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뻗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따라갑니다. 탐정을 넘어갑니다. 데뷔 첫 홈런까지 우중간을 완벽하게 달라놓습니다. 왜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거칠 것 없는 패기를 앞세워서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고 있는 2021년 무서운 신인들. 이 신인들 중에 과연 누가 신인왕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 후반기 더욱더 치열해질 이 신인 경쟁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크보 백과였습니다.